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세월을 이기는 힘, 오래된 가게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죠. 바로 며칠 전에 나온 책입니다. 그런데 결국 세월을 이기는 거는, 여기서는 이제 가게라고 썼지만은 역설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오래되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결국 오래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이고 그 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결국 사람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한 가게 혹은 하나의 일을 평생 동안 해오신 분들에 대한 그들의 삶의 역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책은 인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적어도 30년 이상 운영해 왔던 가게들을 대상으로 지금 썼습니다.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아마 1박 2일 그 촬영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유명해진 곳일 텐데, 교동시장에 있는 교동사진관입니다. 마치 세월을 찍는 사진관처럼 아주 오래된 그런 사진관이죠. 그리고 여기죠. 그 도원동에 있는 그 인일철공소라는 곳이고, 이 책의 표현에 의하자면, 인일철공소야말로 우리 시대의 마지막 대장장이가 일하고 있는 곳이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 화교 100년의 꿈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봉래춘이라고 하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유명한 이 월병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봉래춘의 역사만 봐도 한국 화교 역사가 그대로 압축돼 보입니다, 사실.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도 막걸리라고 하는, 여기 인천 앞바다에 있는 시도라는 섬에서 만든 막걸리가 굉장히 맛이 좋은 건다 아실 텐데, 그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북도 양조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 이제 쭉 나오는데, 뭐 오래된 다방이라든지 아니면 양복점이라든지 염전이라든지 혹은 이발관, 이런 곳을 읽어왔던 분들의 인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.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갖게 된좀 안타까움이랄까요?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, 이분들은 이 가게를 오랫동안 이어오신 분들은 결코 자기 자식들한테 그 일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는, 왜냐하면 이미 시대에 뒤처진 노동이라고 보는 거고, 그것을 내 아들딸이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은, 과연 이 책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. 이제는 돌아가시면 영영 없어질 그런 가게들을 오늘날 우리 시 차원에서 하나의 시의 소중한 자원으로 보고요, 어떤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인일철 공소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, 인천에서 남은 아마 거의 마지막 대장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책의 그 표현을 빌자면, 대장장이라는 거는 뭔가를 계속 찍어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. 기계화된 어떤 공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. 누군가 와가지고, 저 뭐뭐가 필요한데요, 대충 이러이러한 용도가 좀 필요합니다, 그러면은 같이 서로 일종의 기획회의 그 단계를 거치겠죠. 아,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하면 됐고, 크기는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되면 어떠한 모양으로 하면 맞춤하겠네요, 그럼 아, 그렇게 합시다, 그래서 그거를 구현해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,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근데 이미 그러한 분들은 거의 세상을 뜨셨고요. 그러면 내가 이제 세상을 뜨게 되면은 과연 인천의 대장장이가 누가 남을까라고 되묻고 있습니다.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도 막걸리를 만드는 이 양조장 같은 경우에는, 이 책을 쓰는
과정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. 이제 그 양조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술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시도 막걸리를 맛볼 수 없게 되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잘 소개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던 이 술독이 있습니다. 대형 항아리가 무려 10개나 있는데 그거는 생활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근데 개인이 계속 끌어안고 가기에는 너무나 막연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활사적 측면의 어떤 가치를 인정해주는 시의 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계속 이 책을 읽으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 바람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책은 제가 앞서서 뭐 파시하고 영화는 뭐 여러 뭐 책을 읽으면 적합할 것 같은 분들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은 그냥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읽으면 좋습니다. 나이 드신 분들부터 지금 초등학생들까지 읽으면은 일단 재밌습니다. 재밌고 인천에 대한 애정이 묻어 있는 거를 책장을 넘길 때마다 느낄 수 있고요. 그리고 책장을 덮을 쯤이면은 독자도 스스로 아 인천이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인천이 어떤 지점에서 사랑스러운가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 9권 세월을 이기는 님 오래된 가게까지 저희가 총 9권을 냈어요. 그리고 다음 달에는 10권째가 또 나오고요. 하는데 쭉 저희가 이 문화의 길 총서 시리즈를 내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. 인천 시민들이 이걸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. 인천 시민들이 타시에서 온 분들이 훨씬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라든지 또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잘 모릅니다. 물론 그러한 정서, 역사는 그분들 스스로 계속 지금도 만들고 있는 중이지요. 그런데 스스로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그런 땅에 대한 애정이 묻어날 때 진짜 사는 재미가 우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문화의 길 총서는 결코 어려운 학술서가 아니고 다큐 에세이로서 아주 흥미진진한 그리고 한 번쯤 들으면 미소가 지어질 만한 그런 소재들로 계속 발간되고 있으니까 독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